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린입니다. 벌써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4월이 벌써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지난 겨울은 어떤 의미이셨나요? 쌉 MPP인데도 되게 지난 겨울이 무기력의 끝을 달리는 약간 그런 해였어요. 집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약간 쉬는 날에는 계속 누워만 있고 식욕도 막 싹 사라졌던 그런 날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 혼자 집에서 꼼지락꼼지락 찾아낸 이 무기력의 극복 방법은요, 애써 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조금 케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받고 예민한 시기가 좀 지나가고 나면 몸 피부도 같이 엉망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몸까지도 굉장히 극예민한 제가 얼굴이 아닌 바디에 사용하는 제품들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거에 더불어서 제가 우디하고 자연스러운 향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몸과 마음을 같이 편안하게 릴렉싱을 해주는 흔하지 않은 향의 아이템들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짜잔. 이 제품은 아로마티카의 인브레이스 네롤리엔 패출리 바디워시와 바디로션입니다. 제가 약간 요즘에 정착한 바디워시랑 로션인데요. 일단은 부끄럽지만 저의 가슴팍을 한번 보시면, 제가 워낙에 건조해서 가려움을 되게 자주 느끼는데요. 스트레스 받고 우울할 때는 이걸 못 참아요. 그래서 빠국 긁어대다가 이렇게 색소침착이 온 자국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긁을 때는 되게 시원하지만 막상 예민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몸에도 같이 흉해지는 게 너무 속상하고 싫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워낙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향기는커녕 가장 자극이 적은 비누만 항상 사용을 하고 시중에 있었던 바디 제품은 전혀 사용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너무 순하기도 하고 씻는 동안이나 씻고 나서도 되게 은은한 향이 힐링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딱 아로마 테라피 받을 때 나는 그런 냄새인데, 그런 향 덕분에 잠도 되게 편안하게 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아로마티카의 제품들은 아로마 테라피스트 분이 개발하신 향이래요. 진짜 사람이 무기력할 때는 씻는 것도 진짜 다 귀찮잖아요.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우울감에서 약간 빠져나오기 위해서 향기로운 제품들로 기분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진짜 아로마 테라피 받는 느낌으로 샤워 시간을 되게 즐기고 있어요. 먼저 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되게 흔한 바디워시나 비누에 약간 섬유유연제 같은 향 있잖아요. 그런 향이 전혀 아닙니다. 제 남자친구도 이거 맡아보고 오 진짜 완전 특이한데 너무너무 좋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제가 되게 되게 좋아하는 향이에요. 약간 젖은 땅 같은 흉내함도 나는 것 같고 꽃향도 약간 섞여있거든요. 만약에 저처럼 우디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과한 향료 냄새가 아니라 약간 자연스럽고 얼씨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완전 취향 저격이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제품 이름 속에 내롤리는요, 되게 우아하면서 싱그러운 향이 우울감을 되게 줄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패출리는 어린 잎을 말려서 긴 시간 동안 발효해준 건데요. 우리 인센스 스틱 아시죠? 저 진짜 인센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인센스 스틱 같은 약간 동양적인 향과 함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듯한 약간의 흙내음까지도 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되게 순한 편인데도 거품이 풍성하게 잘 나요. 그리고 이게 쫀쫀한 느낌의 거품이라기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편이라서 자극이 훨씬 더 적었던 것 같고요. 다른 바디워시를 테스트 삼아 사용을 했을 때는 되게 인위적인 향이 과하게 남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가 된 제품이라 그런지 자극 없이 되게 편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자연스러우면서도 얼씨하고 우디한 향이 남아서 되게 좋았어요. 헹굴 때에도 막 어마어마하게 뽀득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오일리하게 미끄러운 느낌으로 부담스럽게 남지도 않고 딱 적당하고요. 저는 바디워시를 약간 써보려고 해도 미끌거리는 느낌이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마무리감이 딱 좋아요. 그래서 씻는 동안은 되게 고급 스파에 온 것처럼 욕실에 이 향이 은은하게 채워져서 되게 숲속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정말 좋아요. 바디 로션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리 컬러에 굉장히 가벼운 텍스처입니다.
저는 팔다리가 정말 건조해서 겨울철에 바지만 입어도 살이 막 바지랑 스치면서 빨개지고 막 일어나거든요. 기존의 건조함 때문에 훨씬 더 묵직한 제품을 사용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마무리감이 가벼워서 부담없이 되게 편안한데 거기다 시어버터가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지 지속력이 되게 훌륭해서 좋았어요. 촉촉함이 되게 오래오래 남아있는 느낌? 저녁에 바르고 나서 그대로 잠들고 아침에 따로 샤워하지 않고 바로 출근을 해도 팔다리가 따갑지 않더라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순한 비건 제품이라서 자극 없이 편안한 느낌이에요. 역시나 동일하게 아로마티카만의 유니크한 향이 나서 굉장히 좋아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우디한 향수와도 조화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향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간 코디하듯이 동일하게 맞춰주면 기분이 정말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 두 제품이 지금 전부 다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4월 올리브영 세일을 이용하시게 되면 가장 저렴하게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저처럼 몸까지도 피부가 굉장히 민감해서 따가우실까봐 고민이셨던 분들이나 저처럼 피부가 막 찢어지는데도 안 바르고 꾹 참고 살았다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존에 만약에 쓰시던 제품이 있어도요, 이 제품이 진짜 향이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우디하면서도 자연스럽고 얼씨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고급 스파라든지 아로마 테라피 샵에 가면 나는 향기들 있잖아요. 그런 향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구매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마 정말 취향 저격이실 겁니다. 이어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헤어 에센스, 헤어 시럽입니다. 뮤드 사장님이신 레미님의 스토리를 보고 구매하게 된 제품인데 제가 이 제품 때문에 진짜 와디즈에서 펀딩이라는 걸 처음으로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몸피부도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헤어 에센스도 진짜 머리털 개털이지만 안 발랐던 게 잘못 바르면 너무 기름져서 이게 막 내려오면서 모낭염도 생기고 자극이 되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 정말 가볍고 좋다고 해서 레미님 말을 믿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정확히는 핑크고스트에서 나온 오가닉 퍼퓸드 헤어 시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용기도 굉장히 특이해요. 얼굴에 바른 세럼처럼 스포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 제형은 굉장히 워터리한 끈적임이 전혀 없이 물같이 가벼운 느낌입니다. 굉장히 소량으로도 다 커버가 돼요. 이 한 펌프만 사용을 해도 저처럼 순 많고 머리 기신 분들도 전부 다 커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머리 감고 젖은 머리인 상태에서 이걸 한 펌프 짜가지고 쭉 발라주고 그 다음에 드라이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다른 헤어 에센스 썼을 때는 너무너무 개털이다 보니까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요. 그냥 기름이 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별명이 애완사자였어요. 머리털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이 제품을 한 일주일 썼나? 일주일을 꼬박을 쓰고서 출근을 했는데 제 정말 친한 친구가 제 머릿결 보더니 야, 너 머릿결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대박이다. 나 에센스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꾸준히 써보고 있다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성분도 실리콘 베이스가 아닌 유기농 성분으로 97%가 채워져 있어서 이걸 직접 몸에 발라도 괜찮은 성분들이에요. 다른 제품 썼을 땐 트러블에 시달렸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가볍고요. 자극되는 그런 성분들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몸이 예민해가지고 헤어 에센스 못 쓰셨다 하시는 분들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극 손상모이신 분들도 이 제품이 광고를 할 때 진짜 청담동에서 헤어 클리닉 받은 것처럼 단숨에 변신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사용감도 무겁지 않고 굉장히 가볍고 사실 머리 젖은 상태에서 바르고 나서 말리면은 제가 체감상으로 느꼈을 때에는 크게 달라진 느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겁거나 부담스럽지 않다는 말이에요. 절대 머리가 기름지거나 하지도 않고 그런데 봤을 때는 머리에서 막 이렇게 윤기가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가장 중요한 향기도 자연스러운 풀냄새에 약간의 장미향이 느껴지는데 인위적인 장미향이 아니라 정말 생화의 향기가 나요. 세팅을 하기 전에 사용을 해주셔도 좋고 저처럼 몸 피부가 예민해서 헤어 에센스 트러블 날까봐 무서워서 못 썼었다 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완전 강추예요. 근데 안 좋은 점은 구매 루트가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와디즈로 구매를 해서 조금 저렴하게 샀는데 지금은 아마 조금 더 높은 가격에 구매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헤어 시럽 진짜 완전 강추. 레미님 완전 역시 믿고 쓰는 레미님템 진짜 대박이에요. 자,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우디한 향수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다가요, 향수보다도 요즘에 제가 더 잘 쓰고 있는 게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은 그랑앤드의 마커 타입의 향수입니다. 향의 이름은 루시엔카라고 하는 향인데요. 이거는 제가 우연히 서촌에 갔다가 선물을 받게 된 제품인데 향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요즘에 휴대용으로 매일매일 제 가방 안에 들어있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탑노트는 레몬, 페퍼, 미들노트는 파인, 소나무, 베이스는 샌더우드, 엠버, 바닐라 이런데요. 이 제품을 처음 맡았을 때 들었던 향은 정말 쾌적한 소나무 숲에 막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우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향을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약간 시원한 느낌? 박하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숲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쾌적한 느낌으로 리프레쉬가 되는 그런 향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요, 굉장히 바닐라 느낌의 달달한 향으로 남습니다. 잔향이 약간 인위적인 향료의 냄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톤 자체가 가을 뮤트고 이미지 자체가 자연스러운 걸 조금 선호를 하기 때문에 향도 이렇게 얼씨한 우디한 향을 좋아하는데요. 이 제품은 굉장히 잔향이 달달해서 여성스러운 느낌도 있는 데다가 첫 향은 굉장히 상쾌하고 시원한, 그러면서도 정말 숲에 온 것 같이 리프레쉬가 되는 그런 향입니다. 그냥 향수 제품으로도 있는데 저는 마커로 구매를 했거든요. 집에서 나가기 전에 뿌리는 향수는 따로 있고 이 제품은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데요. 손목이나 목에다가 마커를 이렇게 발라주면 되는 이런 타입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제가 옛날에는 향수를 항상 소분해서 들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게 소분해서 들고 다니면 다닐수록 마구마구 흔들리다 보니까 알코올이 약간 날아가면서 향이 변질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마커 타입은 그럴 걱정이 조금 더 적다고 하셔가지고 마커 타입으로 구매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들고 다닌 지 꽤 됐는데도 향이 전혀 변함이 없고, 뿌리는 향수의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목덜미에 뿌리기가 혹시 자극이 돼서 트러블이 날까봐 걱정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마커 타입은 분사되는 형태가 아니라 원하는 곳에 바르는 타입이라서 그럴 걱정도 없었어요. 또한 마커 같은 경우에는 써있기로는 몇 달에 한 번씩만 꾹 눌러주면 된대요. 근데 지금 처음 살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눌렀는데 향이 굉장히 풍부하게 현재까지도 남아있습니다. 밥 먹고 와서 막 약간 옷에도 음식 냄새가 배잖아요. 그러고 다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약간 찝찝할 때, 그럴 때도 한 번씩 이렇게 쓱쓱 발라주면 너무너무 간편하기도 하고 부피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핸드백 안에 넣기에도 굉장히 좋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얼굴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전부 다 예민한 제가 얼굴이 아닌 다른 부위에 사용하는 향기로운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향기의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진짜 보여드리기 싫었는데 진짜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예민한 저도 자극 없이 굉장히 편안한 제품들로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저처럼 이런 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